지금 작품하게 한 1,500개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1년에 1,500편 정도 했었어요. 전속된 애니메이션을 거의 뭐 기계 수준으로 더빙을 그렇죠. 했는데요. 와, 그것도 개, 목소리 다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. 다 기억이 안 나요, 솔직히. 그렇죠. 몇, 기억나는 거 몇 개만 좀. 예, 이거는 게임 캐릭터인데 네. 내 앞에 무릎 꿇어라! 오, 이렇게 오, 들어온 것 같아. 이런 오. 기술 쓸 때 시원하네요. 네. 뵙는 게 남편 앞에서 이렇게 해준 적 있어요? 남편이요? 저 남편 아니 채찍이 아니라 이런 목소리로 뭐 채찍이에요? 왜 그래요 사람이 방금 손으로 이랬잖아요. 그러니까 그 목소리로 그 게임 채찍 할 때 그 게임 캐릭터 목소리로 채찍 뭐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빨리 시켜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? 해도 돼요 남편이 돼요 뭐 코스프레 해달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그럼요 코스프레 워낙에 또 잘하시고 네.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니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럼 아니 왜 코스프레 아니 그 정도까진 괜찮아 아 괜찮아 더 깊게 가지 말한다고 빅스가 서유리 씨 목소리라고. 네, 그 정말 서유리 씨예요. 휴대폰에. 휴대폰에. 진짜 서유리 네. 목소리. 서유리 씨예요. 진짜로. 네. 희한한 게 제가 이게 녹음한 지가 한 2년 3년 됐거든요. 잠깐만요. 제 목소리인 줄을 모르시고. 몰라 나 진짜 몰랐어요. 아니 뭐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면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. 이 목소리 맞죠? 맞죠? 이거 맞죠? 맞죠? 이거 이 목소리예요. 어, 그런데. 네. 나 지금 약간 소름 끼쳤어. 나 옛날에 완전 어릴 때 저분을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, 녹음실에서. 누구요? 삐삐 호출은 1번, 음성 녹음은 2번. 그때 이후에 오, 처음이야, 이런 식으로. 지금 뭐 연예인 보는 거 같아, 진짜. 예전에 그 지하철 안내방송 네. 그분도 계시잖아요, 그렇죠? 지하철 안내방송 하신 분이 짱구 어머니. 아, 맞아, 맞아. 아, 진짜. 아, 맞아. 내일 신문은 오른쪽입니다. 네네네. 아니, 그러면 그 빅스리 할 때 녹음량이 어마어마했겠는데요? 그쵸, 어마어마했죠. 그쵸? 1년 동안 내내 녹음을 했고 아 그거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녹음을 하겠네요? 좀 연락 좀 왔으면 좋겠어요. 왜 업데이트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아, 따스하냐고 짭짤했거든요. 네, 기다리고 있습니다.